그러면 이제 사과 손질부터 들어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왜 사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과 많이 들어가면 좋죠. 나무는 이제 올리비아 씨도 많이 드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네. 어, 펄펄 이제 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 넣으면 되겠죠? 자. 열 개, 최대한 열 개. 표면적이 다 닳게. 그래야지 빨리. 그래, 빨리. 익죠? 네. 빨리 익으니까요. 하는 동안에. 네. 그럼 셰프님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사과는 왜 데치지 않고 찝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영양적 손실이 굉장히 가장 적은 게 바로 찐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약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특히 감자나 무슨 사과나 그런 좀 약간 단단한 형체의 재료를 쓸 때는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표면적으로 넓게 해서 쪄주는 게 좋죠. 사과 다 쪄진 것 같은데요? 네, 다 된 것 같아요. 딱 봐도 노릇노릇한 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아주. 자, 그러면 다 꺼내도 되는 거죠? 예. 사과의 반은 네. 액상요구르트랑 시나몬 파우더를 넣고 갈 거예요. 나머지 반은 칼로 한번 곱게 다질 거고요. 좋아요. 반은 직접 갈아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예. 갈아 넣으면 되겠죠? 예. 나머지는 제가 예. 한번 다듬게요. 예, 다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같이 또 첨가물로 오늘의 바로 유기농 액상 요구르트를 들어갈 거예요. 포인트죠? 예, 오늘 포인트죠. 네. 여기 맛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영양 성분도 훨씬 더 많이 보충해 주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우선 한 큰술 정도만 들어가도 맛이 훨씬 좀 상큼해지고 네. 살짝 좀 더 부드럽게 크리미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하나의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만 살짝 좀 넣어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한번 갈아주세요. 잠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좋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향이 굉장히 아. 좋아요. 시나몬 향도 네, 나기도 하고 네, 상큼한 향이 나네요. 네. 네. 너무 입자감이 고와졌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접시에 담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쁘게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가운데 플레인 요거트를 같이 위에 올려줘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먹을 수 있게요. 요거트는 또 유산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 활동에도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죠. 네. 하고 여기도 네. 한번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섞이게 먹을 수 있는 맛이 되겠죠. 마치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지금 막 네.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맛있어요? 새콤할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달콤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걸요.
그리고 저도 이유식을 처음 만들 때는 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평생에 해줄 수 있는 시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시기 애기였을 때. 그 시기가 지났을 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혹시 너무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분명히 큰 소중한 추억이고 소통이거든요.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